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바닥이다. 자, 다행히, 일부 종목군들이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알려드릴 말씀 잠시 들리면, 우선 저희가 이제 텐텐베거 특가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경제TV 전체 5월달 1등, 6월달 1등, 2분기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저희가 감사 이벤트로 이번에 또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수익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 특강도 진행을 했습니다. VIP를 대상으로 저희가 호텔 특강을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뭐이 반도체 관련된 부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그림입니다. 현재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수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쟁이입니다. 사실 이제 수출은 이제 7월달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했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현물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중국 관련된 수출에서도 빠지고 있는 양상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겠지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좀더 나타나면서 DDR5라든지 DDR4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왜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결국에는 제 예상대로 지난주 바닥을 이번 주에 형성하고 난 다음에 일부 신기술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이 좀 나타났었는데, 자, 왜 이렇게 나타날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더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현재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만큼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국가 산업이라고 볼수 있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 정도면 저가다, 이 정도면 저가 매수를 돌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 가장 큰 것은 이제 반도체에는 우리가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반도체는 실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현재 반도체에 대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기대감이라는 것은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DDR4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더 많이 양산을 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좀더 증폭될 수 있다는 거예요. DDR5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DDR5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가격은 빠졌지만 좀더 고부가 치고는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달려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공통점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국산화율이 높은 공정의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재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두 가지 패턴을 보는데, 하나는 이제 낙폭과대입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번 더 다음 주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바로 신고가 전략인데, 자, 이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이 왜더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수급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8월 달입니다. 8월은 테마의 계절이라 했잖아요. 그만큼 테마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8월 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신규적인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느냐, 시장이.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시장 자체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신규적인 수급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신규적인 수급이 들어가면 우리가 순환매도 돌고, 그리고 새로운 섹터군이 강한 움직임들을 보이지만, 신규적인 수급이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인 부분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같은 종목에 대해서 자전거래에 대한 성격도 대단히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래량을 크게 붙이지 않고 신고가를 이어가는 종목군들도 많아요. 자,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좀 더 갈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봤던 국산화율, 이 국산화율이 높은 공정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8대 공정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반도체 8대 공정을 우리가 이제 전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전공정을 하는 기업들을 파운드리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포토 식각 방막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포토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포토 공정 관련된 기업은 없습니다. 국내에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국산화율이 높은 공정은 어떤 걸 얘기하느냐인데, 자, 우리가 이 전공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서 국산화율이 높은 것을 봐야 된다. 자, 노광에 대한 부분이 앞서 이제 포토 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국내 기술 수준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하지만 식각이라든지 세정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또는 방막 증착 열처리 정도는 지금 현재 국내 기술 수준도 상당히 높고 그에 따른 국산화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요.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제우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우스가 오늘 반등을 강하게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제우스도 마찬가지죠. 식각 세정 장비 관련된 기업. 자, 우리가 이 제우스가 얘기 나오면 반도체 클린룸 함께 얘기 나오는 것이 LOT 백큐입니다. 자, LOT 백큐도 시장이 최근 들어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꾸준한 우상향을 현재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자, 저희가 이거를 세 번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운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오테크닉스, 자, 한미반도체, 본딩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죠. 자,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구간들이라. 자, 그리고 이제 프로텍 같은 기업들도 이제 본딩 장비 관련해서 현재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반등을 붙여낸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전공정 장비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국산화율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본다면 SK하이닉스와에 대한 거래관계가 좀 더 밀접하게 이루어져 있는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재평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반도체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증폭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련된 기업들, HBM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PIM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DDR5 관련주라든지, 이쪽에 대한 방향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정 순서는, 지난 시간 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HBM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PCB도 반드시 들어가죠. 그 PCB 안에서는 딱 세 가지 기업만 보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대덕전자를 잠시 한번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대덕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가 이 PCB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도 상당 부분 나타나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 현재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붙이거든요. 자, 이런 움직임들이 다음 주에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대덕전자에서 일부 본사에서 나왔던 기업이 이제 TLB인데, TLB는 고보가치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돌려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관 수급도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까지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자, 그리고 이제 심텍도 보겠습니다. 자, 심텍도 지금 보면 바닥에서 이제 밖에 나가고 있는데,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5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DDR5 관련된 가격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앞서 봤던 대덕전자라든지 TLB보다는 주가가 좀 더 빠져 있는 자리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면 중장기로 대응을 해야 되고,
대신에 장기평을 돌파해서 들어가면 조금 더 타이밍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이제 잘못됐네요. 심텍인데, 심팩이네. 자,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앞서 봤다시피 이오테크닉스가 현재 신고가에는 움직임 나타내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는 장비 관련주라고 하면 이 이오테크닉스가 대장주였습니다. 자, 과거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이었어요. 자, 최근에는 그 상위 종목군 이후로 지금 주가를 돌파를 하고,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이 월봉인데, 자, 월봉상에서에 대한 돌파가 나왔다. 이것은 추세가 바뀌는 자리예요.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LOT 백큐도 제가 많이 강조했던 이유가 뭐예요? 월봉에 대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월봉에 대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한 흐름도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한미 반도체가 가는 것을 못 잡겠다 하는 분들은 앞서 얘기했던 소재라든지 부품 관련된 기업들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HBM 반도체 관련된 이 반도체도 결국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새로운 수급을 붙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 수급에 대한 자전거래가 돌고 있다고 했다, 그죠? 그럼 그런 자전거래가 지금 시장이 불확실하면, 불확실함이 이어지는 동안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현재 반도체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또는 낙폭과대. 앞서 봤던 대덕전자 같은 낙폭과대 종목을 공략을 하시거나, 또는 신고가 가는 종목을 지금 한 번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는 신기술, HBM이라든지 PIM이라든지 DDR5, 자, 실적이 우선이다 아니다, 기대감이 우선이다, 그것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고, 반도체는 기저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신기술 그리고 기대감, 이 두 가지에 대한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하고, 마지막 한 가지, 바로 국산화율이 높은 전공정 장비, 전공정 소재, 전공정 부품, 그 부분까지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강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한국경제TV 원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일찍 하실수록 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